건트렛 헬파이어.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건트렛 헬파이어. 오 마이 갓. 무엇일까? 이제 못 참지. 난 계속 이 순간을 기다려왔어. 고정하시죠. 아, 알겠습니다. 일단 진정할게요. 신차. 이제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더 건틀렛 헬파이어 출시 두 달 만에 나왔다는 그 경찰차. 자 인터넷 무엇어? 이쪽에 보시는 인승의 건틀렛 인터셉트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가격이 540만 달러부터 400만 달러까지. 이거를 해금하려면 클로킹벨 농장 기습을 완료하십시오. 미션 컴플리트. 클로킹벨 습격을 모두 완료해서 400만 달러에 구매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지나시고 구입 클릭. 나이스샷.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컨트롤 인터셉터가 곧 당신의 치약으로 매달이 됩니다. 오 마이 갓. 바로 이거예요. 제원들 보시는 최고 속도 4칸 조금 넘고 가속력은 많이 넘고 제동력 1칸 반, 마찰력은 3칸 반 정도. 어셀카 치고 상당히 좋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컨트롤 헬파이어는 제원이 어떤지 볼게요. 얘가 한 70만 달러 하거든요. 이동산 제원 비슷하네요. 제원 같은 경우는 전혀 다른 점이 없고. 잠깐만, 경찰차 도색만 330만 달러라고? 아! 어? 오 해부님, 마침 이제 저랑 비슷한 차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도 헬파이어인데 한링 버전. 보시면 디자인은 비싼데 묘하게 달라요. 자 이동산 5도일 딸깍 삑. 그렇지. 실물은 오늘 처음 보는군요. 8기통이죠? 1, 2, 3, 4, 4, 8기통. 위에 덮개가 따로 있고, 그리고 뒤쪽 트렁크에는 최루가스가 하나, 둘, 세 개. 3단봉이 아니라 경방봉, 방탄복이 있고요. 그리고 탄창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안에 샷건도 준비가 되어 있죠. 샷건이 이렇게 두정 준비가 되어 있는 모습. 그리고 특이한 점이 뒤쪽에 철창이 없어요. 왜냐면 이 뒤에 범죄자는 안 탈 것 같거든요. 맞아요. 범인은 트렁크에 넣으면 됩니다. 특이한 점이 테일램프가 지금 되게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그리고 사이렌 키면은 다른 차들이 정지를 내주고. 그리고 이제 얘를 개조 한번 해볼게요. 됐어. 오케이. 자 간다. 준비하시고 네그도 풀업, 브레이크 풀업. 그다음에 범퍼, 먼저 앞범퍼 같은 경우는 종류를 이렇게 레이스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2차 앞범퍼, 그다음에 뒷범퍼는 바꾸지 않을게요. 엔진 풀업, 그다음에 머플러, 머플러도 좀 더 화려하고 큰 거로다가 이거 할게요. 티타임 사이드 백이머 풀업, 그다음에 그릴도 종류가 되게 많고. 1차 오픈 그릴, 그다음에 헤드라이트 커버. 이거 보시면은 아예 눈을 완전 막거나 이런 식으로 덮어버리거나 다 가능합니다. 크롬 그릴 커버, 그다음에 후드 같은 경우도 종류가 11가지. 저 같은 경우는 슈퍼 차저 이거 달아야죠. 트리플 인테그 버그 캐처, 조명 제논 헤드라이트. 그리고 네온 키트는 없어요. 그리고 상징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LSPD가 달려있는데 제가 원한다면 다른 소속의 경찰차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델페로 갈게요. 그 다음에 경찰 장비, 이거는 여기 뒤쪽을 봐줘야 돼요. 뒤쪽에 얘네가 이렇게 개조가 됩니다. 태클의 6.0, 그 다음에 서치 라이트, 앞쪽에 있는 라이트 듀얼 서치 라이트, 그 다음에 경광등, 개조형 경광등 2. 기본적으로 이게 달려있는데 개조형 경광등 4. 그 다음에 푸시 범퍼, 앞쪽에다가 범퍼를 달 수 있는데 인터셉터 푸시 범퍼. 그 다음에 후면 패널은 뭐지? 아 뒤에 여기 2차 후면 패널. 지아담의 도색. 1차 색상은 크롬, 그리고 2차 색상은 그냥 아이스 화이트. 다음에 롤케이지, 내부에다가 롤케이지를 달 수가 있지만 이건 달지 않을게요. 그 다음에 지붕 카본 루프 달아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커트 같은 경우는 맨밑에 거. 그리고 스포일러 종류 엄청 많아요. 무려 11가지. 레이스윙 달아드리겠습니다. 서스펜션은 가장 낮게. 트랜스미션 풀업, 커버 장착 완료. 자 다음에 휠, 휠 같은 경우는 건드리지 않을 거고요. 타이어만 바꿀게요. 타이어 향상 방탄 타이어 장착. 타이어 연기는 파란색 타이어 연기. 창문은 리무진. 자 이제 개조가 끝났습니다. 나가볼게요. 오 멋있다. 제가 그러고 보니까 구동 방식을 안 봤죠? 자 구동 방식은 후륜 구동. 오케이. 그리고 윌리는 원래 돼야 되는데 얘는 윌리가 안 됩니다. 윌리 스타트. 아쉽게도 윌리가 안 되죠. 여러분들 근데 경찰차가 윌리하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간단하게 레이스를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브라보더 한링 헬파이어, 바페드 스테니어 에릭 크루저, 브라보더 건틀렛 헬파이어 모든 기술 허용. 출발 스타트 가자. 오케이. 아 역시나 1등. 아 근데 이거는 뭐 볼 것도 없어요. 어? 건틀렛 인터셉터가 매우 손쉽게 1등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뒤쪽에 이거 일반 헬파이어 아닌가? 오오 점점 따라오네요 얘가.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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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바에는 일반 헬파이어가 훨씬 빠릅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제 방종을 하려고 했는데 한 가지만 실험하고 가볼게요. 경찰을 불러서 제 차에 태워보겠습니다. 그리고 퇴근시켜볼게요. 경찰 같은 경우는 자기 차가 사라졌을 때 근처에 있는 차 아무거나 타거든요. 오 별 떴다. 됐어. 일단 이거 내려야 돼. 내려 빨리 내려. Stop the car. 견인됐다고? 견인? 아니 이 사람들이 아니 근데 일 처리가 너무 빠르신 거 아니야 진짜? 얘를 옆에 놓고 그리고 저는 도망가요. 얘네가 차에서 내리면은 이 차를 터트려. 안돼 안돼. 여러분들 계획 변경 강도로 바꿉시다. 그냥 경찰한테 경찰차를 태우는 거는 이제 굉장히 힘든 미션이 될 것 같고요. 어, 온다고요? 어디 온다 지금 잠시만 잠시만. 아니 이 사람이 강도였어? 아니
아니 이 사람이 강도였어? 어, 야 깜짝이야. 누구를 공격하고 누구 채를 뺏어갈지 보겠습니다. 훗! 아이씨 그쪽 아닌데. 아니 여기 넓잖아. 여기 넓고 여기 넓은데 왜 굳이 여기로 오냐고. 어, 왔다. 어어어 저죠? 그리고 훔쳐간 차량은 과연? 훗! 안되겠소. 쏩시다. 어? 자 여러분들 오늘 재밌었습니다.